자, 풀영상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노래하는 코트입니다. 한 5일간 영상이 안 올라가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좀 약간 답답함이 좀 있으셨을 텐데, 예, 돌아왔습니다. 휴방을 조금 길게 하고 돌아왔고요.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또 예, 자, 7월 19일자죠? 19일자 방송, 예, 금요일자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시부터 시작할게요. 옆에 톡 좀 확인하고. 자, 봅시다. 인기글 좀 볼까, 인기글? 카페 인기글? 요즘 견주들 사이에서 핫하던 댕플스테이는 뭐야? 댕댕이랑 도 닦는 댕플스테이. 참, 아이디어가 좋다. 댕댕이랑 도 닦는 체험. 10시에 집결해서 템플스테이복 환복하고 기념품을 증정하는 증정식이 있고, 그 다음에 사찰을 안내받고 스님과의 차담, 그리고 소원지를 작성하고 점심 공양하고 소원지 작성하고 예불 108배 자세를 배우고 소원지 태우고 연꽃등 만들기 체험하고 단체 기념 촬영하고 환복 및 귀가, 이렇게 해가지고 저, 예, 3시 30분에 10시에 가가지고 귀엽네. 댕플스테이. 근데 종교권에서도 좀 이런 그 저 반려견까지 이렇게 뭐 이렇게 하는 이런 움직임이 불교 쪽이 좀 이런 게 있는 것 같아. 뉴진 스님도 그러고. 네, 좋네요. 단역 배우의 현실. 이건 나중에 보는 걸로 하고. 코트랑 같이 하면은, 랄프님이랑 코트 형이랑 같이 하면 재밌을 것 같은 게임. 이거 사슬 게임이잖아. 이거 2인용이 안 되잖아. 2인 돼? 뭐 이렇게 긴박해? 아, 이 4인이 아니라 2인으로 할 수도 있어? 1, 2, 3, 4 다 돼? 오. 오. 이게 마지막이야? 이게 마지막이야? 한 라운드를 깼는데 이렇게 재밌게 게임을 한다고? 이게 둘이서 하면은 얼마나 걸리려나, 엔딩 볼 때까지. 둘이서 하면은 진짜 금방 깰 것 같은데. 그래요. 예. 뭐 해봅시다. 조만간 해봅시다. 저거 연인끼리 하면은 싸움 나겠다.
미안한데 고객 사진들 관심 1도 없음. 블라인드에 올라온 글이고요. 예. 공무원이 올렸어요. 휴대폰 수리할 일이 있어서 사진 같은 거 혹시 유출될 수도 있나요? 예. 예를 들어서 내가 삼성 서비스센터에 액정만 고치러 갔는데 전체적으로 점검해 준다고 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기사님들이 삼성 서비스센터 그 엔지니어분들이 그 점검 프로그램에 사진이나 동영상 같은 개인적인 파일들도 혹시 뜨나요? 그런 파일들이 PC에 옮기는 게 가능한가요? 어그로가 아니고 일부러 그러시는 기사님들은 없겠지만 핸드폰 고쳐야 되는데 갑자기 걱정돼서 그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삼전 그 엔지니어분들이 직접 댓글을 달았어요. 안 궁금해. 자, 안 궁금해요. 시간 없어요. 수리하고 테스트하기도 바빠 죽겠습니다. 수리하다가 기기 문제가 되는 것보다 고객 개인정보로 문제되는 게 더 무섭고요. 고객 사진 관심 1도 없습니다. 바빠서 보고 싶지도 않아요. 질문 수준하고는 열심히 일하시는 기사님들 기운 빠지겠다. 이런 글은 일기장에 써라. 창피한 줄 알아라. 전체적으로 점검한다고 해주는 거 진단툴이라는 프로그램 돌려서 수리코드 넣으려고 하는 거임. 데이터 안 떠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스니님의 개인정보 때문에 회사 잘릴 일 있어요? 보안 프로그램이 다 삭제하고 USB 같은 거 데이터 이동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진 보고 옮길 시간에 뒷번호 부르면서 고객 부르기 바쁩니다. 결국 본인도 뒤에서 30분씩 기다리다가 나 언제 부르나 불을 켜고 쳐다볼 게 뻔한데 그러고 있겠어요. 근데 이제 기사에 저번 달 기사에 이런 게 있네. 나체 사진도 있었다. 고객이 휴대폰을 집으로 가져가 사진첩을 훔쳐본 삼성 서비스센터 수리기사. 삼성 서비스센터 그 수리기사가 고객 핸드폰을 그 쌉해가지고 사진첩을 이렇게 관음했군요. 이야, 진짜. 몰래 그 SNS도 팔로우하고 고객 폰을 무단 사용해서 덜미가 잡혔다. 뭐 이런 내용이네. 참나 진짜 별일이 다 있네. 별일이 다 있어. 근데 나는 그 개인적으로 아무리 내 핸드폰이고 뭐 하지만은 그 갤러리에 저장되는 사진들이 남들에게 보여줘도 상관없는, 남들에게 온천하에 알려줘도 뭐 상관없는 것들로만 해야 될 건 아니지만 약간은 이해 안 가는 게 좀 있긴 해. 모르겠어. 내가 헬스도 안 하고 나를 가꾸는 데 있어서 전혀 젠병이라 그런지 뭐 이렇게 나체 사진도 찍고 그런 사람들이 꽤나 있나 봐요. 스스로 뭐 그런 사진들 조금 밝혀지면 약간 좀 그럴 사진들이 또 있을 텐데 저는 전혀 없거든요. 전 전혀 없는데 그럼 모르겠어. 난 내 갤러리 자체에 뭔가 그런 내 그런 뭔가 치부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것들이 들어있으면은 너무 뭔가 좀 불안할 것 같아. 느낌이. 자기 몸을 사랑하고 가꾸다 보면 찍게 된다고. 진짜요? 헐. 좀 무섭다, 이런 거는. 아, 야동 같은 게 이렇게 퍼지는 그 경위도 약간 이런 쪽으로 퍼지는 경위가 있다. 그래요. 깨림칙하네. 예. 자, 한국 여성이 양남을 만나면 받는 대우.
영국의 흔한 미신 뭐죠? 여성분 이름이 조이야? 커플 유튜버인가 보네? 유튜브 영상인 것 같은데 첫 런던 신혼일기 첫 런던 신혼일기 요 채널이구나 조이찬이 채널 쇼츠 같은데 오, 스윗하네. 그래요. 좀 부럽겠어요, 이 여성분들. 예. 예? 그죠? 우리, 남자로 따지면은 이제 뭐, 그, 외국인 여자친구, 이렇게 좀 커플 유튜브 찍고, 예. 커플 유튜브 보는 이유가 뭐죠? 남의 데이트하는 거 보고 대리만족 느끼고 그러나요? 그냥 뭐 흔치 않잖아. 영국인 남자친구가 있다는 것 그리고 뭐 외국인 여자친구가 있다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니까 뭐 이런 것들 그냥 자기 만족으로 올리는데 이게 또 수요가 있고 하다 보면은 이런 게 또 돈벌이가 또 될 수도 있고 예, 쏠쏠하겠죠. 하나, 그냥 약간 좀 그 영상을 남기는 거는, 이런 분들이 영상 남기는 거는 이제 그냥 어떻게 보면 좀 도서관 같은 느낌이지. 내 삶의 도서관 같은, 예. 그래서 이때, 이 당시에 이런 게 있었구나. 다 기록하는 거지. 또 남들한테 또 좀 그 인정받고 축복받고 이런 거 보면 또 좋죠. 예. 다음 7kg 빼고 여장한 조정석 이거 영화인가요? 와 무슨 조정석 아 예고편이 있어? 아니요 그냥 포스터만 아 영화야? 파일럿이란 영화입니다 파일럿 야 조정석님이 이제 또 연기 여장 연기네. 여장 연기. 아직 촬영 중이라 스틸컷 뿌리는 것 같다. 코미디 영화구나. 여름 그 코미디 영화. 제목이 파일럿이라고 합니다. 파일럿. 그래요. 파일럿. 예고편 있나? 예고편 보고 싶네. 파일럿. 영화 파일럿. 예고편 있네. 떴네. Do you know who I am? 비행 잘하는 걸로 엄청 유명해서 잘 알고. 해고 대상이 되셨습니다. 너 떨렸어? 오빠 우리 이혼하자. 블랙리스트 떴다고 희망이 없네 정말. 생각을 하지 말고 그냥 해. 영희야, 아니 좀 전화 좀 받아볼래? 뭔 내용이야? 한선아 씨 나오네. 와, 언니 방금 뭐라고 하셨어?
판매를 이끌어가는 도요성 파인. 번호 알려줄래요? 친하게 지내고 싶어서. 아무래도 장남인 제가. 장남 같은 제가. 빨리 한복시키고 시트 준비해. 갑자기 움직이면 안 되는데. 어떻게 이러다 대체 어쩌려고 그래? 난리였어요. 이성민 고기장 승객들을 그렇습니다. 비행만 할 수 있다면 뭐 이상한 건 아니에요. 제가 공사 선배예요. 내가 위선자 ***예요. 내가? 예. 그만이야. 여자 기장이야? 예고편 재밌네요. 부기장. 여자 부기장. 한서이구나. 전종서 씨네. 뭐 브이로그인가? 뭔가 그냥 사진인데 이 차 내부가 음기로 가득한 것 같은 느낌이 좀 있네. 아니 두 분이 다 약간 좀 그 이미지가 뭐 약간 좀 그 뭐라고 해야 될까? 다크한 좀 그런 퇴폐미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는 분들인데 뭐 이 사진을 좀 뭔가 좀 메이크업도 그러고 좀 사진을 뭔가 그렇게 더 그 연출한 것 같은 느낌이 좀 있네. 예. 그래요. 스티커래. 문신 이게 다 스티커래. 스티커. 사진의 출처가 어디일까? SNS? 갤럭시 버즈 3 판매 중단? 뭐야? 아 이거 이썸님이 뭐 이렇게 저 테스트하고 그런 게 있던데. 갤럭시 버즈 3 프로를 10개를 샀어. 11번가 네이버, 카카오, 삼성, G마켓 이렇게 해가지고 10개를 직접 검수했다. 거의 300만원 돈 들여갖고. 그러면 가만히 있어봐. 10개면은 개당 30만원 정도라는 거야? 에? 295,000원? 아니 이렇게 비쌌다고? 뭔 이어폰이. 아니 애플도 아니고 가격 정책을 저렇게 했어? 아니 아무리 네이밍에 프로가 들어간다 그래도 뭐 노이즈 캔슬링이랑 뭐 배터리 좀 좋아지고 뭐 그런 거 말고 제외하고 뭐 대단한 기술이 들어갔을라나? 뭐가 있다고 이렇게 비싸게 팔아? 이게 뭐지? 왜 이렇게 비싸?
그리고 생긴 것도 약간 좀 그 에어팟 느낌 살짝 나는데? 아, 뭐, 물론 뭐 삼성이 뭐 그 따라 했겠어요. 근데 상당히 좀 디자인이, 먼지가 좀 있다. 먼지 정도는 뭐, 닦으면 되잖아. 안 닦인다고? 약간의 제품의 유격이 좀 있다. 틈새가, 이게 그냥 몇만 원짜리고 그러면 상관없는데 10만 원이 넘어가는 순간부터 조금 어느 정도는 퀄리티를 갖춰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모든 전자기기는 10만 원이 넘어가면서부터는 약간 퀄리티에 좀 신경을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약간 양품을 뽑아야 되는 수준이네 보니까. 양품을 좀 뽑아야 되는 순간, 이게 뽑게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제품이 좀, 어떤 제품은, 어디서 사느냐에 따라서 양품을 뽑을 수 있는지, 뭐 그런 건가? 애초에 좀 이슈가 좀 있었나봐요. 어이, 뭐야, 이건 또. 고춧가루가 묻어있네? 주황색 잉크가 묻어있고, 아하. LED 밝기도 좀 차이가 있네요. LED 밝기도 얘가 더 밝고 얘가 더 저 어둡잖아. 야, 이 좀 실제 유닛도 약간의 높이가 살짝 다른 듯한 느낌. 크, 저런 디테일함이 사실은 정말 그 대기업의 저 야, 케이스에 어떤 거는 스티커가 처음 보는 스티커가 묻어 있기도 하고 성능은 좋은데 마감 상태가 좀 아쉽다 라는 건데. 여기도 균일하게 동그랗게 만들었는데 여기는 약간 뭔가 깎여나간 듯한 느낌에 보다가 이제 이거는 서비스센터 가져가야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야, 야, 정상이 4개고 분량이 3개다. 예헤. 보니까 실버 색상 같은 경우는 이상이 없고 화이트 같은 경우는 죄다 문제가 좀 있다. 그나마 하나는 S급 양품이 당첨이 저 됐고. 야, 30만 원 정도를 갖다가 사는 건데 이거는 진짜 그 고객들이 어느 정도 신뢰가 있으니까 사는 거고 삼성이니까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아주 그 오명이네, 오명. 예. 이거는 진짜 문제가 좀 있네. 야, 나 예약 안 하길 잘했다. 갤럭시 폴드 6 예약해가지고 사전 구매 예약했으면은 저것들 조금 좀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그 혜택도 있고 해가지고 조금 고민했다가 굳이 안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안 샀는데 잘했네. 이게 만듦새가 왜 이럴까? 저런 뭐 잉크 같은 거 좀 묻는 거 신경 안 씁니다, 저는. 뭐 사실 누가 귀에 꽂혀 있는 거 저거 디테일하게 누가 보고 그래요. 성능에만 이상 없으면 되지. 근데 저런 게 뭐라고 해야 되지? 그 남의 눈에 안 보여도 내 눈에 보여버리면 그때부터는 자꾸 그것만 보이게 돼. 우리가 차를 사도
뭘 사더라도 마우스 새하얀 거 무선 마우스 하나 그냥 사더라도 뭔가 하나 딱 어디 묻어 있거나 어딘가 뭔가 조금 하자가 있고 그러면은 그 자꾸 신경 쓰인다고. 자꾸 신경 쓰여. 그런 게 있어요. 꽂히거든 그게. 그래서 결국은 지금 뭐 판매 중단했다 그래요. 품질 불량 때문에 사전 판매 종료했다. 품질 검사를 강화해서 24일 날 공식 출시하겠다. 성능은 확실히 좋은가 보다. 뭔가 그래도. 30만 원이면 진짜 큰 지출이죠. 예. 근데 갤럭시가 좀 이미지 개선을 하긴 해야 돼. 내가 저번에도 마지막으로 삼성 서비스 센터 그 지역마다 이렇게 다 있잖아요. 동네마다 삼성 서비스 센터 있고 그러면은 거기 가서 이제 휴대폰 AS 받거나 뭔가 그럴 일이 있어서 가게 되잖아. 근데 확실히 그게 있더라. 그 노인분들이 많더라. 뭔가 확실히 틀딱 이미지가 좀 있어. 내가 삼성 서비스 센터를 저 올해 3월인가 갔었거든요. 예. 저 제 거 그 갤럭시 저 폴드 4 이거 저 힌지 뭐 교체도 받고 저 화면 액정도 좀 교체 받고 하느라 배터리랑 싹 다 갈아줬는데 그때 보니까는 좀 나이 드신 나이 지긋하신 어르신들이 좀 많이 계시더라고. 젊은이들이 거의 없었어. 모르게 우리 동네만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예. 그래도 저는 계속 쓸 겁니다. 예. 전에도 얘기했지만 내가 그냥 폴드를 쓰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야. 다른 게 아니라 그냥 정말 단순하게 그냥 정말 단순하게 이 기능 때문이죠. 이게 안 되더라고. 난 애플이 왜 이거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여기는 이제 내비하면 여기는 유튜브 뮤직 여기는 이제 채팅창 이렇게 해가지고 그 저 멀티 윈도우가 안 되니까 난 그게 좀 아쉬워. 그 왜 애플은 그걸 못하게 하는지 모르겠네. 그래서 화면이 있으면은 여기 네 개를 띄울 수가 있어요. 앱 네 개를 따로 띄울 수가 있어. 그래서 멀티 윈도우가 이제 애플이 없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애플 안 보고 있는데 그런 기능이 좀 있으면 좀 갈아탈 생각도 있어요. 예전에 뭐 아예 안 써본 건 아니라서. 이게 그러니까 그냥 갤럭시 S24를 사고 그러면은 뭐 갤럭시네 하고 마는데 확실히 그건 있는 것 같아. 폴드나 저 뭐지 랄프니가 쓰는 거 플립이나 폴드 같이 접히는 거 쓰면은 하고 뭔가 그래도 애플 쓰는 저 애들이 좀 인정해주는 그런 게 좀 있어. 아이폰 쓰는 애들이 저건 우리가 없으니까 저게 또 다른 이제 좀 선택지니까 아이폰은 이제 기존의 휴대폰 모양에 그게 없다 보니까 걔네들한테도 인정을 또 받게 돼. 이렇게 쓱 열어가지고 또 이렇게 보면은 쓱 보고 그러면은 저거 쓰는 이유가 있겠. 저건 어떨까 하고 좀 궁금증을 좀 자아내는 좀 그런 시선이 있긴 해요 확실히. 그리고 또 폴드나 플립 같은 애들이 좀 이쁘기도 하고 비싸잖아. 그러니까는 좀 뭔가 좀 디자인적 그런 그 감각이 떨어지거나 돈이 없거나 약간 이런 이미지에서 탈피할 수 있다 이거지. 이것도 참 웃겨. 사람이 무슨 핸드폰을 쓰는 게 뭔 상관이야. 근데 그런 게 존재해 확실히. 저 사람 좀 감이 좀 없다 떨어지네. 아무리 그래도
야, 저 나이 때 저 아이폰 안 쓰는 건 좀 하자가 있어 보인다 이런 게 있는데 그죠? 모르겠어. 왜 그런 시선이 존재하는지. 예. 넘어갑시다. 그래서 뭐 갤럭시 쓰는 여자는 꼭 붙잡아라 뭐 이런 얘기가 있다잖아. 남의 시선 신경 안 쓰고 본질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선구안 같은 게 있는 여자다. 갤럭시 쓰는 여자가 진국이다. 뭐 이런 얘기가 또 있더라고요. 예. 갤럭시 쓰는 여자 만나고 싶다. 근데 갤럭시 쓰는 여자가 없어요. 웃기지 않아? 갤럭시 쓰는 여자가 없어. 갤럭시 쓰는 여자 만나려면 이제 우리 이모 때, 40대 넘어가는 약간 좀 50대, 우리 이모 엄마뻘 만나야 돼. 갤럭시 쓰는 여자가 진국이라는 거는, 젊은 층에서는 거의 없다고 봐야지. 예.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자 청룡. 청룡 영화제가 저 오. 누구죠? 저기 고윤정. 하니까 뒷줄 여자분이 이른한테 너도 삼성페이 있어? 이러시던 배우. 삼성페이 편하죠. 고윤정. 예. 저기 그 저 OTT 저 점프 아니 뭐였지? 무빙 점프가 아니라 무빙. 예. 무빙에서 아주 저 좋은 연기력을 또 보여줬고 아 뭐 무빙 보는데 저 고윤정밖에 안 보이더라. 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예. 박보영. 예. 이제 조금 나이가 보인다, 그죠? 얼굴에. 둥글둥글한 박보영 씨 하면 약간 둥글둥글한 약간 좀 뭔가 두부상. 아주 무해 보이는 그런 그 귀엽기도 하고 이쁘면서 귀여우면서 순둥순둥하고 약간 그런 두부상 같은 느낌이 있었는데 이제 약간 이제 좀 나이가 좀 보이네요. 아, 그러면 여전히 이쁘죠. 뭔가 좀 성숙해졌다라는 느낌이 좀 들죠. 예. 근데 이렇게 보면 약간 전혜빈 씨 느낌도 좀 드는데. 예. 약간 전혜빈 씨 느낌도 살짝 들고. 누구야? 이솜. 아, 저 뺑덕 마담인가? 거기 나왔던 예, 그 정우성 씨 나왔던 그 영화 거기에 이솜님. 저기 그 저 그 킬복순 길복순 거기도 나왔었죠. 예. 뺑덕 마담 맞을 걸요? 영화 이름이 마담 뺑덕인가? 마담 뺑덕 거기도 나오고 길복순도 나오고 왜 웃지? 나는 뭐가 하나도 안 웃긴데 채팅창에서 막 계속 웃네. 뭐가 웃긴 거지? 아 누구야? 누군지 모를 수도 있죠. 예. 아 누구야 말투가 너무 찰졌어. 아 한효주 씨 진짜 다작하시는 것 같아요. 예 정말 그 다작을 하신다. 예. 근데 크게 어떤 뭐 연기력으로 막 크게 주목받는 듯한 느낌은 그 뷰티 인사이드인가 그 영화 이후로는 딱히 없는 듯한 느낌이 좀 있어. 뭐 무빙에도 나오셨구나. 아 그래 그 무빙에서 그저 그 돈가스 아지매로 나왔죠. 주인공의 어머니로. 예. 뭐 그런 역할도 마다 않고
이쁜 역할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또 연기적으로 어떤 좀 스펙트럼이 좀 넓어지는 듯한 느낌이 좀 있는데 크게 눈에 들어오진 않더라고요, 저는. 예. 한효주. 누구야? 장원영 언니. 장다. 장원영 언니가 뭘 했죠? 드라마. 드라마 안 봐가지고 잘 모르겠네. 장원영이 있네, 얼굴에. 아, 확실히 진짜 그 피는 못 속인다고. 그 유전자가 있어. 이쁘시네. 예. 둘 다 연예계 쪽으로. 임유나. 아, 소녀시대. 연기를 잘해요. 보면은 그 소녀시대 그 멤버들이 다 하나같이 그 저 달란트가 아주 훌륭한 것 같아. 뭐 티파니도 뮤지컬에서 활약 열심히 하고 뭐 태연도 여전히 뭐 가수로서 예, 뭐 가창력도 너무 좋고 비주얼도 좋고 또 유나는 이제 연기 쪽으로 가가지고 이제 또 예? 좀 괜찮은 그 저 흥행을 낸 작품이 또 있죠. 그 조정석 씨랑 나왔던 거, 예, 엑시트인가? 예. 그것도 재밌게 잘 봤는데, 뭐 크게 뭐 이렇게 확 그 몰입을 해치는 그런 것도 아니고 오히려 되게 연기를 잘해가지고 좋더라고. 맞아 맞아. 공조에서 연기 좋았어. 예. 사슴상인 사슴상. 야 진짜 또 이렇게 그 얼빡샷인데 야 이쁘네. 약간 구애선도 좀 있고 진짜 이쁘죠. 예. 천우희 씨. 아, 더 에이트 쇼에서 진짜 연기 너무 좋았던 것 같아. 천우희 씨 뭐 연기는 알아주죠. 예 진짜. 예. 다음은 이제 안은진. 안은진 씨는 뭐 형사 그 저 경찰복 입은 그 뭐 그런 작품들 뭐 나오고 이런 거 봤었는데 극중 역할을 다 뭔가 수더분하고 털털하고 약간 좀 우악스러운 역할들을 많이 해서 그런지 이 시상식에서 이렇게 옷 입고 되게 여성스러운 느낌으로 이렇게 나오니까 제일 이쁘네. 이 모습이 고트다. 아, 배수지. 예. 제일 이쁘다. 예, 제일 이뻐. 나이대들이 다들 좀 비슷한 이제 세대인 것 같아요. 전부 다. 지금까지 쭉 나열된 분들 보면은 여자 배우분들이, 제일 이쁘네. 역시 수지다. 풍자씨. 예, 풍자씨에도 연기도 하나요? 풍자씨. 예. 야, 근데 진짜 정액무진을 하시네. 그 뭐 안 나오는 데가 없어요. TV 틀면 풍자님 엄청 많이 나와. 보면은 이제 여러 그 좀 아주 그 사랑받는 것 같습니다. 예. 자, 넘어가고요.
요즘 나락가는 중인 자영업 업종 PC방 숫자가 엄청나게 줄어들었습니다. 아 그래 PC방 잘 안 가는 것 같아 사람들이. 왜 안 갈까? 여전히 온라인 게임은 성행하는데 다들 집에서 하나? 사양이 구려요. 피방 사양이 구리다고? 예. 뭔 소리야 그게? 일단 형만 봐도 사양이 더 구리잖아요. PC. 아 우리 집 아니 나죠? 나는 특수하지. 나는 하는 일 자체가 저 꼭 데스크탑이 있어야 되는 그런 직업이잖아. 그러니까는 컴퓨터 좋은 장비 쓰고 하는 거는 다다익선이니까 좋은 거 갖다가 저 컴퓨터 쓰긴 하는데 일반인들 기준으로 보면은 PC방이 더 사양이 더 좋지. 그건 아닐걸요. 요즘 다 사양 평준화 돼가지고. 아, 그 PC방의 수요층들이 사실은 이제 10대 후반, 20대 초중반들이 가장 많은데 이들이 하는 게임이 모바일 쪽으로 다들 좀 많이 옮겨가서 그렇다. 그래요? 모바일 게임이 특세라서 PC방 발길이 좀 끊겼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는 것 같아. 근데 피지컬로 이렇게 싸우는 그런 그 자웅을 겨루는 그 뭐 발로란트라든지 이런 그 게임들, 롤 같은 경우는 여전히 뭐 PC방 가서 많이 하는데, 그렇군요. 롤도 인기가 좀 식었다고. 그래 안 그래도 그런 뉴스 봤어요. 그 롤 인기가 예전 같지 않다. 고여가고 있다. 뭐 그러더라고. PC방 가면 그 PC방 특유의 그 분위기나 이런 게 너무 좋은데. 일단 자연광이 없잖아. 자연광이 없는 뭔가 그 PC방 특유의 그 조명. 예. 또 거기에 이제 막 여러 가지 과자들이랑 뭐 음료수 비치돼 있고 또 거기 이제 요즘은 카페처럼 위에 메뉴판 있어가지고 뭐 핫도그도 팔고 별거 다 팔잖아. PC방 가면 뭔가 좀 그런 어떤 설레임이 있었는데 저도 안 가게 되는 것 같아요. PC방 가서 왜냐면 내 컴퓨터 사양이 더 좋아버리니까 피방 가면은 오히려 손해보는 것 같아. 이제 PC방 가본 적이 언제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을 정도다. 애초에 갈 이유도 없고 집 근처에 PC방이 사라지니 접근하기 더더욱 어렵고 자영업 중 극악의 난이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2000년 전에도 2020년 전에도 시간당 1,000원이었는데 지금도 1,000원 남짓, 심지어 1,000원 미친 곳도 있죠. 2015년 리그 오브 레전드가 아직도 1위. 새로운 게임을 찾지 못해 PC방에 갈 유인도 적고 주요 고객층인 초중고 학생들 숫자도 많이 줄었다. 시설 업종이라 컴퓨터 업그레이드에 지속적인 비용이 들어간다. 극악의 난이도구만 PC방이. 24시간이 필수적이라 인건 부담도 크다. 무인으로 운영하는 곳도 있긴 하더군요. 전기요금 인상에 가장 취약하고요. 먹거리 매출로 위기를 타개하고자 하지만 정작 중요한 PC요금이 오르질 않으니 대체 남아있는 PC방은 어떻게 운영하는 건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게 어떤 업종이 뜨면은 과잉현상 때문인 것 같아요. 예. 좀 줄일 필요가 있지. 예. 인구수도 적어지고 그러다 보면은 PC방도 당연히 그 쇠퇴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 당연한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다른 쪽을 좀 꾀해야 될 것 같긴 해요. 그래요.